전체적으로 벌이 전문가가 가져오신 벌이라 가지고 세력이 좋더라고. 제가 지금 요즘 설탕 기분 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쉬어봐. 영기 좀 못했어 여러분들이. 오 좋다. 와. 와. 이게 굉장히 사나워. 요게 네. 잠깐만, 요게 이제 왕이 넘어온 거예요. 네. 어떻게 변하죠? 자, 네? 이게 전체적으로 벌이 전문가가 가져오신 벌이라 가지고 세력이 좋더라고. 제가 지금 좀 설탕 기분 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쉬어봐. 연기 좀 못했어 여러분들이. 오 좋다. 와. 이게 굉장히 사나워. 요게 네. 잠깐만, 요게 이제 왕이 넘어온 거예요. 네. 어떻게 변하죠? 자, 네? 써있습니까? 아 이건 제만 쓰고 있으니까 미안. 아이고. 그 앞피는 요 앞피는 좀 치워줘봐요. 요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꿀을 파헹겨서 우리가 딱 보면은 여기 알 새끼가 있어요. 보나마나.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다 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왕이 넘어온 거예요. 이런 건 증수를 이제 해줘셔야 돼요. 예? 아, 예, 이게 늦어서. 네. 예. 이런 거는 이제 일단 먼저 세력이 좋을 때 조금 넘어왔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어제 날 좋을 때, 이때 와서 어디 보자. 예, 유충이 조그마한데 있네. 예. 이게 이제 벌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하이브트.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증수하는 거 있죠? 네, 예? 네. 요 뒤에 했던 게 이제 청소할 때쯤 되면은 넣어주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제키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그대로 앞이 있던 걸 앞쪽으로 가고 뒤쪽 있던 걸 그냥 여기서 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 요게 증수예요. 예? 예, 요거 이제 요거 받아봐요. 쏠 텐데. 아, 이제 한 장을 더 넣어줘야 나오지 않아. 한번 보게. 얘가... 자, 이것도 이거를 이제 벌 볼라니까 여기 그 이것 때문에 나쁘잖아요. 이거를 이제 떼려니까 잘 안 떼고 나쁘니까 내가 비닐로 쌓이는 장대로 그냥 잘라주면은 떼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별도 비닐을 별도로 해주라는 얘기요. 그거 자꾸 손 흔들고 그러면 더 되더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자, 한번 좀 보고. 이제 하이브트를 쓸 때는 이걸 지렛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팍팍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하고서 자 요거 이제 잘 갔잖아요. 비닐을 덮었으니까 이제 위까지 간 거예요. 요것도 봉충이 괜찮긴 하지만은 요런 데 뽀끔뽀끔 한 게 조금 약간 요런 것도 조금 덜 준 거예요. 아까 사진도 더 예, 요 정도 오면은 뭔가 조금씩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클 때 부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클 때 여건이 습도가 없어서 물이 없었다든지 예. 그런 게 이제 딱 걸렸어. 가득히네. 자, 요런 거는 이제 요때는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길렀잖아요. 여기 남은 게 내끼인하게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정도는 지금 여기가 이제 점일권이라고 하는데 식량이 없잖아요. 네. 밥이 너무 적어. 네. 예? 밥이 너무 적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니, 식량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쳐다보면 알죠.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식량. 여기. 이만큼 새끼고. 요거는 이제 순놈입니다. 요거. 아, 그 튀어나온 거. 요거 튀어나온 거.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키가 크잖아요. 요거는 일벌. 요거는 숙벌. 예? 그 싹 꺾여 가지고 먹어보죠. 먹어보죠. 이게 이제 진드기약이요, 이렇게. 네, 맞아요. 요거. 아, 네. 여기다 해준 거고. 예. 네. 자, 이제 붙여놓는구나 진드기약을. 아유, 강군이야, 강군. 예, 벌이 좋은 편이에요, 요거는. 자, 요거는 순놈입니다. 벌써. 시커먼 거. 요거 순놈. 이런 거는 붙잡아도 안 쏴요. 자, 뭐. 아, 만져봐요, 한번. 야. 손발에 침이 없어요, 지금. 자, 요 순놈. 그러고 이제 대게 꽃가루를 물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잘 얻어서 근데 여기가 꽃가루가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꽃가루는 여기서 제일 이쪽 가에 쪽에다가 제일 많이 저장합니다. 화분판이라고 해서 꽃가루를. 장장이요? 예. 이것도 화분이 해양목에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분들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여기 네, 뭐 보이네. 이상한 거. 예? 노릇노릇하네. 예? 뭐 여기 예, 예 여기. 예? 네, 노릇노릇하네. 보이죠? 이게 이제 꽃가루예요. 예. 자, 요 정도면 이제 이게 다 기살난 간 거예요. 여기까지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왕벌이 넘어간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뒤에 여분의 예비군벌만 있으면은 증수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증가시킨다. 늘릴 데가 없으면 빈 소비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늘릴 데가 없으면 딴통으로 해준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냥 확 붙이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벌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살살 움직여서 도망가게 하고 벌은 주로 저 봐요. 이제 벌을 볼 때 열어 올라오는 놈들이 쏘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여기 살짝 손 집는 데가 눌리지 않게 하고 살짝살짝 너무 많이 오면은 확 들어갔다 또 다시 기어 올라와. 그러니까 살짝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예? 네? 자, 다음 주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식량 좀 있네. 예, 식량이 지금 뒤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없으면 안 되죠. 이것도 증수 안 하나요? 요거는 지금 증수를 지금 두 장을 할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 원래 한 두 장밖에 없었나요? 네, 예, 요거 갖고 있어봐요. 이렇게 해서. 아, 요 한 장 들고 있네. 저봐. 예. 요 놈이 벌이 충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은 넣어주고. 요만큼은 이미 알이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무언가 이렇게 원처럼 돼 있잖아요. 네. 청소하고 네. 여기가 이제 보나마나 알이 간 거예요. 벌써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만큼만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주 동안이면 너무 오랫동안 안 되기 때문에 벌이 그냥 이놈을 붙여줘도 될 정도가 되니까. 아니 얘가 벌이 얘가 좀 많이 까나워. 자자 자 요거 이제 그냥 증수를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장씩만 해줘야 하는데 조금 미리 해서 두 장을 이건 했습니다. 어지간히 저놈이 한 장이 갔기 때문에. 예? 근데 선생님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요거는 밥 주는 밥그릇. 설탕물 다 넣어주는 거야. 밥그릇이야 이게 밥통. 요로 여기가 얕잖아요. 우리는 그거 빼고 여기다 비닐로 여기다 담아서 올려놨는데요. 예? 아, 비닐옷 사양을 시켜도 되고, 이게 밥 주는 그릇이에요. 이게 다 주면은 편하잖아요. 설탕을 넣잖아요. 예, 이렇게 넣다 뺐다 이게 비닐옷을 떼면 불편하다 이게요. 자, 이렇게 좀 눌러줘, 앞에서. 자, 이렇게 하고. 아니, 우리만 교육받으러 오면 바람이 불어. 지난번에도 이게. 고생이 가면 되지 못해요. 벌이 네.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게 벌이 잘 나오죠. 자, 요 정도면은 세력이 좋은 벌이에요. 그래도 그치라도 많이 하나씩 다 보셨습니까? 이거는 더 강한 것 같은데. 아이, 이게 제일 좋아요. 원적 분보다 되게 많아졌네. 예?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그냥 비닐을 안 뺏기고 잘라서 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그쵸. 이게 껍데기가 없었나. 요거는 이제 이동할 때, 네, 할 때. 여기 공간이 있어서 움직이면 벌이 이렇게 가서 눌려 죽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서 요게 장속 철사라 그래요. 예? 요거 옛날에는 여기다 나무를 딱 맞는 걸 잘라서 씨앗을 이렇게 딱 기어줬어요. 근데 통마다 다 틀리니까 요새는 요거로 해서 아주 편리네요. 요거 이제 우선 딱 예비군벌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쪽 넘어 있는 걸 예비군벌이라고 부르나요? 이거 이제 요거를 내가 그냥 이것도 내가 예비군벌이라고 내가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여분의 뒷장벌이라고 하는데 이 두 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숫자를 합쳐도 한 장이 충분히 증수를 할 수 있는 양이에요. 예? 아직 여기 청소는 안 했고 예, 청소는 안 했으면은 여기가 꿀이 그냥 번쩍번쩍 있죠. 네, 네, 여기 청소했으면 요만큼이 이제 싹 파서 옮겼는데. 아, 이건 꿀이 네. 많이 들었네. 여기 아까 벗어졌던 거던가? 이 통이? 예? 네, 네? 네. 어디 이제 어제 저녁에 벗어졌었는지 한번 보아서 추위에 이상이 없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 좋다. 이게 이제 추우면 추울수록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추위가 왔을 때 어제 같은 때 이게 비닐로 뚜껑이 벗겨졌는데 뒷장벌이 없었다면 이게 피해를 입어요. 예? 자, 이것도 많이 몰쳐있다니. 예. 이것도 깨끗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식량이 없어요. 예? 식량이. 파내진 않았네. 연기 저거 연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쏘라 되는 거라 이때 살짝 살짝. 와. 이거는 우리 시흥 양봉 연구회 회장님이 최상의 벌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잘 키운 거야 이거. 왜 여기가 지금 수퍼를 가운데 쓰고 있죠? 아 어디? 그거는 이제 애당초 이런 거는 네. 여기 철사 있는 데가 조금 처음부터 개조를 했다든지 분봉열이 나서 철사가 잘 안 붙었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다 숯벌집을 짓고 또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개조를 했고 아니면 여기다가 여왕벌 왕대를 만들었다가 개조한 자리에 숯벌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예, 예. 그러면 이쪽도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예, 예, 예. 지금 내금하기 너무 춥죠 날씨가? 좀 춥죠. 근데 뭐 어차피 학생들 뭐 벌 지금 나가서 지금 어디 앉으면 못 들어와요. 네? 추워가지고. 추워가서 밖에 나가서 네. 몸뚱이가 굳으면은 못 들어온다고. 밥을 쥐어갔네. 이거를 비닐을 밥을 쥐어 굴을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밥 육아. 육아. 유충의 젖. 설탕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괜찮아. 나는 가만히 있어. 괜찮아. 야, 이 커피. 저, 커피. 거의 벌도 들어갔네. 벌 커피네. 벌 커피. 아, 커피 도박 물 아니에요? 커피 커피 겁니다. 커피 커피. 벌하고 같이 잡세요. 돌이 빠졌는데. 이게 제일 센 것 같던데 아까. 이게. 야, 다 꺼졌네. 그, 넣어야 되겠네. 저기다. 쏙 없어요? 연료를 넣어야 되겠네. 정하나, 김정 선생, 쑥 좀 더 가져와. 쑥. 아까 물어보셨죠? 저기 여기다가 그 꿀물 넣는다고. 아.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비켜줘 보세요. 예. 여기로 요 틈으로 오시던지 왜 그러냐면 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다 죽어요. 불쌍하니까. 예, 추워서 앞이 골이 들어가는 거. 자, 이거는 공간만 있으면은 벌이 세력이 좋으면 그 자리에다 숯벌집을 다는 성질이 있어요. 공간만 있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죠? 네. 예? 자. 그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건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아. 자, 요거는 증소를 해서 이제 가운데 조금 알가기 시작하네. 예, 네, 요것도. 그거는 제가 어제 했는 겁니다. 글쎄. 예. 예. 저봐요 회장님. 근데 뒤 소비가 없네. 여기 여왕벌 여기 있네. 야. 어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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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아 그러네. 다 크네. 아, 날개가 이렇게 크나. 자, 네. 다 보면 아 틀리네. 좀 검은 띠가 없어. 요 정도도 요 정도도 봉충에 구멍이 뻐끔뻐끔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상태가 요 당시 안 좋았던 거예요. 물이 적었다든지 화분이 적었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과분이 왔다든지.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조금 온 거고, 심으면 더 많이 오죠. 근데 언제든지 초보자들은 밥을 넉넉하게 줘야 돼요. 밥이 이렇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뒷장에도 식량이 없고 그렇게 하면은 꿀물을 안 줬다니. 꿀물을 진짜 왔나? 여기가 예. 원래는 요만큼 해서 예. 항시 꽉 차 있어야 돼요. 아, 예. 전체가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비닐로 개풀 덮으면은 예. 여기까지 새끼를 가서 꿀이 예. 여기만 있어요. 아, 이제 그 여기 벌 붙은 걸 악기하니까 이렇게 조금 흔들어주면은 예.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고 이 정도면은 지금 뒤에 소비가 하나 식량이 많은 걸 늦었어야 돼요. 근데 소비가 없어서 예 지금 안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건 이제 딴 데가 약한 데서 이제 소비가 남으면 넣어주면 돼. 예. 자 이렇게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이제 증소에서 다섯 장이거든요. 다섯 장이 그래도 넘쳐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세 장 안 해요. 여기서 빼줄 네. 예, 네, 당연하죠. 자, 이렇게 화분이 이런 경우는 이걸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벌이 눌려서 죽어요. 이런 경우는 화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예? 이게 이제 비닐로에서 좀 붙어당겨가며 떨어져요. 예, 이게 요령이 조금 필요해. 여기 봐서 이게 죽잖아요. 아, 그렇네. 예. 먹느라고. 아니, 눌려서. 압사된거지? 압사되는거야 압사. 걔도 이거 아무것도 지금 그렇게 지는거야 예. 이렇게 이제 요놈이 좋은거는 예. 요놈이 밖에 나갔다가 빈익빈 되고 이건 부익부구가 되는거예요. 예? 세력이 좋은 데로 자꾸 예. 가고 요놈 하고 아니면 벌이 바람이 요쪽에서 분다고 봐야 돼요. 요쪽에서 보면 요쪽 벌들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요. 예? 부는 방향으로 그래. 통계적으로 봐서 예. 분원 쪽으로 가요. 분원 쪽으로. 네. 예. 자 이렇게 하고. 어, 그건 좋네. 예. 이런 데는 이제 벌이 착봉이 제일 되니까 이런 데 덜 갔잖아요. 식량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번쩍번쩍하게 예? 보이죠. 여기 이제 기살란이 덜 간 거예요. 벌이 세력이 약하니까. 거기까지 보온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예? 네. 뒤에 여분의 벌이 예비군 벌이 없잖아요. 벌로. 자, 여기도 이제 뒤가 마찬가지로 이만큼 덜 갔고, 예? 덜 갔고. 이런 경우에 이제 유럽 부적병이 와도 이렇게 곤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혹시나 유럽 부적병이 걸려서 그런 증상이 왔나 아니면 석고병이 걸려도 그러고 근데 뭐 그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착봉이 안 좋으니까 예? 이만큼이 안 갔잖아요. 예? 이게 이제 기살란이 덜 간 거예요. 세력이 약해서 벌이 착봉이 약해서 예? 이런 경우에는 증소를 해주면 안 돼요. 예? 이게 다 갔어도 여기에 설령 기살란을 다 갔다 그러더라도 이 뒷장이 이렇게 벌이 없잖아요. 네네. 없으면 절대 늦으면 안 돼. 그냥 기다려야 돼. 자, 이거 털 때는 이 공간이 한 1cm 밖에 없거든요, 옆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막 여기 붙어 있는 벌이 지쳐 죽고 벌집이 뭐니까 요걸 해서 탁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탁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달라붙을 때 떨어지락 말락할 때 탁 해줘야 잘 떨어집니다. 다 예? 예. 한 세 따블 정도. 예. 처음이 안 돼요, 이거. 예? 한참 연습을 해야지. 예, 순간적으로. 자, 요런 거는 요런 개포만 덮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보온답게 개포 같은 것을 좀 더 보온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닐도 약하니까. 벌도 약한데 여기까지 다 덮어줘야 좋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더 따뜻한 여름 이제 냉기가 여름에서 빠진다 네. 하네요. 자, 온기가. 자, 요거는 이제 벌대 뒷장이 예비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털어버려도 여기는 벌이 있는데 지금 세력이 좋은데 집이 부족이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또 밥이
여기가 많은데 여기 적다. 그럼 밥이 많은 소비를 갖다 넣어주고, 예? 이런 것도 작용하고, 이제 이런 벌들은 다음번쯤에는 벌을 골라줘야 돼, 무조건. 초보자들이 이거 다 알가서, 기살란 가서, 알갈 데 없다 해서, 예. 이런 거 넣어주면은, 예. 나머지 여기 길르던 새끼까지 피해를 입어. 예? 예? 쉽게 해서, 충분한 젖을 먹고, 충분한 온도를 유지해서 태어나야 건강한데, 예. 한마디로 현찮은 자식이 태어나고 크다가 저 자식이 죽어버려. 이거는 이제 그냥 놔둬야 돼. 이제 예비군은 어떤 걸 예비군이라는 거지? 여기. 이게 전방이고, 네, 예? 네. 전방이 쉽게 해서 숫자가 적어지고 날씨가 추워진다. 네. 육아 온도를 올리기엔 벌이 지금은 이 벌이 네. 지가 넘어가서 아, 다 이렇게 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표현을 예비군 벌이라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옛날에 뭐 예비군 벌이 없었고, 예. 예. 뒷장벌 이렇게 하죠. 예, 뒷장벌. 자, 요것도 보면은, 이제 요것도 기살라는 거의 다 갔어요. 다 이게 동시다발로 봉충이 다 곰부가 조금씩 졌어요. 했던 여건이 한파가 왔든 뭐 아니면 물이 없었든 안 좋아서 봉충이 요 정도면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 이게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건 새끼, 번데기. 아니, 여기. 요거 양식 조금씩 있잖아요. 번쩍번쩍 하는 거. 예? 요거는 요런 거 이제. 예. 위에가 양식이래요, 위에가. 거기가 점일권이라고 해요. 예. 알라는 데는 밑에죠? 이거는 육아실, 산란방. 예. 예, 이 아래 다. 여기가 다. 이것도 다 곰기예요? 다 곰보가 조금씩 쳤어요. 추워서 안에 그 추워서. 예. 밥이 너무 적어. 온도가 부족했거나 먹이가 부족했거나 물 화분 충분한데. 아, 요거는 이제 제 벌은 유지할 정도에 요 정도 붙어서 갓까지 귀까지 있으면은 그냥 제 매수는 돼요. 예? 제 매수는 그냥 간신히 된다고. 딸 때쯤 되면은 이제 제 역할은 한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도 제 매수 정도는 유지를 한다고. 제 매수, 요 정도는. 이제 요게 이제 3매벌 기본이요. 예, 이렇게 된 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놔줄 때, 여기 벌이 화분한테 눌리면 무조건 죽어요. 예? 예, 눌리니까 죽으니까 벌을 쫓고서 없을 때 얼른 놔줘야죠. 이게 이렇게 해주면 불편해, 벌 볼 때. 그냥 잘라 넣어줘야. 자, 이것도 추우니까 잘 덮어주고. 자, 이렇게. 자, 밥이 보편적으로 식량이 적습니다. 네? 이런 거는 밥 줄 때, 이 세력이 약한 거는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남으면은 도둑질을, 도봉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많이 줘도 돼. 이런 건 뭐 한 반씩 줘도 괜찮겠고, 요거는 한 3분의 1, 한 4분의 1이나 요 정도만 주세요. 예. 이제 그 앞이는 뒤로 와주시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보온판, 보온을 해주고, 집이나 뭐 아무거나 풀이나, 여 뒤도 해주고, 예? 양옆에 다 해주고, 이렇게 위도 보온 덮개를 또 이렇게 씌워주고. 다음 주에는 나무턱으로 바꿔야겠죠. 이거는 요거 세 통은 한 요거 지금 두 장 넣지. 요거 밥 주면은 다음 주 한 일주일 되면은 네. 조금 그렇긴 해요. 나무통으로 바꾸지요. 예. 네. 나무통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계상을 여기다 올리면 좋은데 그대로. 계상을 올리는 법을 몰라. 계상 자리로 살았는데. 아. 여기다가 그냥 스티로포 계상을 올리면 좋거든요. 나무통으로 샘플이니까 그렇게 해서 옆에다가 보온판만 대주시고 그렇죠. 예, 양쪽에다 대주고 보온덮개 덮어주면 안 돼요? 되죠. 예, 보온덮개 갖고 해요. 거기가 이제 벽면에 보온이 약하니까 이제 보온판만 대주. 보온판이라는 건 스티로포 같은 거죠? 네, 스티로포를 그냥 하면 줘서요. 비닐로 싼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이폴 같은 거를 하이폴 이렇게 공식적으로